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시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. 지금 이제 나는 여기 와우산 공원에 올라와 있어요. 홍대 바로 동쪽에 있는 산이 와우산이거든요. 홍익대학교 그 정문 쪽에 남북으로 지나다니는 길 이름이 와우산로죠. 사실 내가 아까 그 포은 정몽주 동상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대 쪽에서 올라왔거든. 홍대 쪽에서 올라왔는데 솔직히 홍대 쪽에서 올라오는 길은 비추예요. 와우산로에서 그 홍대 그 대학 건물들 그 옆으로 되게 조그만 골목길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이 있거든요. 네. 홍대 쪽에서 올라오는 건 비추고 지금 아마 이쪽 길로 가면 저기 동쪽에 그 서강대역 쪽에 그 서강대역 신촌호 거리 약간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. 이따 나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그걸로 갈 건데 사실 그쪽에서 올라오는 게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. 신촌이나 아니면 이제 역세권에선 그나마 이 서강대역 쪽 출입구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. 왜냐면 다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있어요. 근데 아직도 숨 차네. 솔직히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에 오면 공원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거든요. 나는 그 얀센 맞았으니까. 네. 어쨌든 아직 방역 규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기 전까지는 지켜야죠. 어쩔 수 없어. 일단은 와우산 공원에 들어오면 일단은 요 체육공원 주변에 한 바퀴 도는 길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장소래요. 다른 운동 하지 말라고 하고. 그리고 저기는 농구장이 따로 있는데 사실 내가 와우산을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한번 여기 올라왔었어요. 여기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진 않았거든? 그때에서 지금 거의 한 20년 지났으니까 근데 여기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을 줄은 생각을 못했네. 나는 되게 여기 되게 그냥 넓은 공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와, 20년 동안 이런 게 바뀌었구나. 얘는 뭐 매점인 줄 알았는데 실내 배드민턴 운동하는 공간이래요. 배드민턴장. 그리고 이쪽으로 그 공원의 출입문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공원 옆으로 이어진 이 순환길, 이 길을 따라가면 한번 그 공민왕의 사당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. 이제 여기는 와우공원의 한쪽 끝이에요. 한쪽 끝이어서 여기는 와우정이라는 정자거든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, 여기 사람들이 모일만한 장소는 들어가지 못하게 네, 바리게이트를 쳐놨네요.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이 홍대 쪽에서 홍대 캠퍼스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네요. 나는 홍대 그 캠퍼스 바깥으로 들어왔는데 괜히 개고생했어. 이쪽으로 가면 공민왕의 사당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쪽 길로 내가 방금 왔고요. 그리고 이쪽 길은 사실 최근에 개방이 된 것 같아. 원래 여기 철책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개방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 와우산을 그 이제 한 바퀴 그 도는 그 길을 만들면서 그 그냥 이쪽 구역은 첫 아예 딱 개방을 한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와우산 공원의 딱 그 중간 구역은요 유튜브에서는 보여줄 수 없어요. 와우산 남쪽 끝으로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그 절이 하나가 있어요. 아마 이게 네, 공민왕 사당은 그 진짜 와우산의 완전 끝에 있네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광흥당 공민왕 사당. 그래서 그 이 안에 들어가면 두 유적이 다 있어요. 그래서 그 관원의 녹봉으로 쓰일 양곡을 저장하는 창고라 해서 광흥창이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요 근처에 광흥창역이 있거든요. 그 서강대교 입구에. 그래서 광흥창역이 있는 거고 그 서강동 주민센터 앞에. 그리고 이제 요 안에 한번 체크인하고 들어가 볼게요. 그 곡식을 저장했던
광흥창, 광흥창이라는 창고였고요. 그래서 약간 복원한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옆에 이제 국민왕의 사당이 있어요. 아마 그 코시국이라 문을 닫아놓은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그 뭐냐, 광흥창을 그 국민왕 사당 옆에 붙인 사연이, 그러니까 국민왕 사당이 원래 처음에 여기 없었던 거야. 왜냐면 고려의 도읍은 개경이잖아요. 개경이고 그 국민왕은 고려 말에 시해가 됐죠. 그래서 국민왕이 죽은 이후로 이제 우왕은 그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약간 좌지우지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성인이 되고 나서 그 뭐냐 성인이 되고 나서 이 그래도 나름 좀 왕답게 좀 행동해 보려고 하다가 그때는 이제 최영희 실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화도 회군 이후 우왕이 폐위되면서 사실상 고려는 이제 뭐냐 문종시대 때 완성된 고려사를 보면요 우왕이랑 창왕을 신우, 신창이라고 쓰고 있어요. 조선이 약간 뭔가 정당성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써놓은 건데 그 우왕이랑 창왕은 신돈의 핏줄이다 약간 뭐 그런 주장을 내세운 거지.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 광흥창 지을 때 그 책임자 꿈에 국민왕이 나온 거래요. 그래서 자기의 정기가 서려 있으니 사당을 지을 것을 그 얘기를 했나 봐. 그래서 음력 10월 1일에 향제를 올리는데요. 근데 이제 조선 초기에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그냥 신당이라고 불렀대요. 왜냐면 그 불교식 사당이니까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조선 중반부부터 국민왕 사당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다만 이제 지금 있는 건물들은 좀 약간 쇠삥이니까 한국전쟁 때 복원한 거라고 하죠. 그래서 국민왕 말고도 노국공주 그 몽골인이에요. 노국공주는 노국대장공주는 그 몽골에서 태어난 몽골 황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영의 영정도 여기 같이 있다고 하네요. 그 최영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기 파주? 그 고봉현인가? 어쨌든 거기서 참수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최영과 관련된 얘기 할 일 있으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할게요. 광흥창은 진짜 이거 건물은 완전 새삥이다. 그래서 솔직히 이 건물은 뭔가 좀 행사를 할 법도 한데 어쨌든 원래는 이제 개방을 하는데 시국이라 개방을 안 하나 봐요. 아 광흥창 이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네요. 그래도 요 주변 아파트들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터가 있네. 근데 저기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은 여기가 이런 역사적인 유적이라는 것을 뭐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. 네, 오늘은 아까 이제 포은의 동상에 이어서 이제 광흥창에 왔는데 그래서 광흥창역 하기를 하다가 광흥창역 이름이 생긴 이후로 한 20년 만에 여기 와본 거예요. 광흥창에 광흥창에 와봤고 이 와우산에 왔고 국민왕 사당에 왔는데 그래 이제 이 국민왕이 뭔가 그 안타까운 사연으로 여기 있다 사당이 세워진 거는 아니잖아요. 그런데 사실 여기 와우산에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가 있어요. 일단은 여기 있는 아파트는 이제 최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서 그거에 해당이 되진 않는데 저기 와우산 저기 정상 쪽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. 그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는 이제 좀 옛날부터 그 와우산 기슭에 이게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. 그
그래서 그 와우산 요 광, 서강동이랑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신수동 이제 서강대교를 사이에 두고 서쪽이 서강동 동쪽이 신수동인데 이제 그렇게 나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제 이렇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빼고 그 옛날에 있었던 아파트들은 그 담섬에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. 다는 아니지만. 그래서 원래는 그 이제 밤섬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밤섬보다 컸대요. 그런데 이제 한강 개발 과정에서 이제 밤섬을 폭발한 거야. 그리고 이제 밤섬의 서쪽 끝에 생긴 게 서강대교죠. 다리가. 그것 때문에 사실 서강대교가 조금 늦게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밤섬 때문이기는 했어요. 아무래도 이제 그 밤섬 개발, 밤섬이 폭발된 배경 중에 하나는 여의도 개발. 여의도가 이제 개발이 되면 아마 그 국회의사당 만들 때? 하여간 뭐 그 시대였을 거예요. 하여간 그 시대를 전후로 해서 밤섬이 폭발이 되는데, 그래서 밤섬에 살았던 사람들은 원래는 서울특별시에서 그 이주할 곳을 공간을 제시를 해줬대요. 그런데 밤섬에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린 밤섬 보고 살고 싶다 해가지고 모였던 게 이 동네야. 아, 이 아파트 말고 저 위에 그 와우산 기슭에 그 아파트 하나 있어요. 거기 이제 모여 살았고, 근데 이제 진짜 그 와우산 정상 쪽에 있는 아파트, 그리고 이제 그 홍대 옆에 있는 그 옛날 집들? 그런 집들 빼고는요, 이, 나머지들은 요 주변이 이제 다 새로 아파트가 바뀌었거든요? 새로 아파트가 바뀌었는데, 저기 이제 신수동, 현석동 거기도 아파트가 좀 새롭게 바뀌었더라? 뭐,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다 새로 바뀐 아파트들로 이제 바뀌어서 옛날부터 이제 밤섬에 살았던 세대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솔직히 이 밤섬 얘기는 내가 왜 생각이 났냐면 내가 나왔던 중학교는요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.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고등학교도 인간사회와 환경이라고 있어요. 그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밤섬이야. 그래서 그 밤섬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짜 그 와우산이 그런 데였나? 해가지고 되게 궁금했었어요. 내가 지금 여기 이제 마포구에 살고 있는 지 20몇 년이 넘는데 한 25년 됐나 이제? 마포구에 25년을 살았는데 어쨌든 이 와우산과 관련된 이 투어를 이렇게 컨텐츠로 엮어본 거는 처음이네요. 뭐 유튜브 하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. 자, 그러면요 이제 나는 뭐 우리 옆 이웃동 그 근처 동네에요. 그래서 여기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집이라서 또 집까지 걸어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